샬롬,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 좋은 소망을 품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8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로 28절까지의 말씀.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십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온전하거나 완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완벽은 누군가 봤을 때 허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판단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더 현명한 결정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잘 알고 있는 주변 사람이 더 정확하게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나라는 존재, 나라는 자아상,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내면은 우리가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완벽함으로,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때로는 옳다고 생각하고 판단한 길이 산 골짜기의 절벽이요 인생의 미로에 막다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바다의 망망대해에 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리는 인생도 그러한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사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완전성에 이르기까지 갈 길이 아주 멉니다. 하지만 우리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 소망은 우리가 완벽함을 통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소망보다 더 좋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무엇인지 본문 속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먼저 18절에서 19절을 볼까요?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면 율법에 얽매인 삶이 되지 마십시오. 율법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종교의식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율법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의 목록을 절대화하지 마십시오. 그 이유는 뭘까요? 이 단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은 사람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온전하게 하기에는 연약하고 무익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연약하고는 율법 자체가 연약하다는 의미보다는 사람들이 연약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점이에요. 또한 무익함으로는 율법이 사람의 외형적인 것만을 정결케 할 뿐 그 내적인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있기 때문에 무익하다는 점입니다. 그러기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 질이라 라고 한 것이죠. 여기서 온전케, perfect는 번역된 헬라어는 11절과 같이 인간이 하나님과 더불어 이루는 온전한 관계를 의미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율법은 오직 외형적인 것만 정결케 하고 내적인 양심은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는 것이죠. 즉 사람들은 제사장직이나 성결의식과 같은 율법적인 제도에 의해서는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더 좋은 소망을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좋은 소망, 즉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코 율법 제도를 이룰 수 없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새 언약, 더 좋은 소망을 힘입어서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새번역 성경으로 볼까요? 전에 있던 계명은 무력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힘입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몇몇 사람들은 권력자들과의 관계를 중시 여깁니다. 그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력으로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또한 그 권력자들에게 부탁한 내용들이 잘 해결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권력자들에게 아부하고 아첨해서라도 관계 형성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하물며 온 우주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는 것에 대해 소홀히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허물로 막힌 담을 헐어내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화목제물로 말이죠. 화해의 중보자로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면 돼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더 좋은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썩어져 없어질 세상의 물질과 재물과 명예와 권력과 지위입니까? 아니면 손에 잡히지 않고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제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여러분 모두 다 더 좋은 소망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을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이죠. 더 좋은 소망은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어떤 율법보다 더 나은 소망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은 결코 하나님의 절대적인 표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항상 의로워지는 행위에서 실패하고 죄인으로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을 볼까요?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이 단락에서 새로운 제사장이신 예수님과 레위 계통의 제사장 사이를 비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엄숙하신 맹세로 말미암아 제사장으로 지목되었고 반면에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맹세 없이 율법의 근거에서 제사장직을 부여받았다고 기록했습니다.
지난주에 잠시 말씀을 드렸던 시편 110편 4절에서도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즉 하나님의 맹세가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대한 확고한 보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한 소망, 영원의 닻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심으로 부여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약속의 신실성으로 인해 보증이 된 것입니다. 반면에 율법 아래에서 이루어진 레위인 계통의 제사장직은 하나님의 맹세나 약속 없는 보증이 없이 이루어진 것이죠. 다만 16절에 기록된 대로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쫓아 이루어진 직분에 불과합니다. 이런 두 제사장의 차이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보다 우월하고 완전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언약에 대한 보증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외적 조건에 따라 승계권을 의해 제사장이 되었어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변함이 없고 더불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22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여기서 언약의 의미는 제의적인 것이에요. 즉 옛 언약, 구약에서의 제의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외형적인 것만 정결케 할 뿐 내적인 양심에 대해서는 정결케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18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다고 했죠?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는 불완전한 계명이라고 기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을 수립하셨죠. 이 새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에게 온전히 나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구약의 옛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이 되는 것이에요. 옛 언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율법을 지키라 그러면 복을 받으리라. 그러나 문제는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이 새로운 언약의 보증은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보증은 보증인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는데요. 이 보증인은 자신의 인격과 생명을 담보로 자신이 행한 말에 대한 보증을 한다는 점에 강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중재자라고는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인으로서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의 구원에 대한 담보로 구원의 영원한 보증이 되어주셨습니다. 새들백 교회 담임 목사이면서도 목적이 이끄는 삶, The Purpose Driving Life의 저자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릭 원의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갈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성경에 있습니다. 먼저는 실행 계획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 율법에 정한 모든 계명들을 온전하게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이 정한 테두리에서 평생 죄를 짓지 않고 항상 옳은 일을 하는 것이죠. 단지 완벽해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중에 아무도 플랜 A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플랜 B를 마련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율법으로 인해 온전하지 못해도 연약해도 나약하고 죄악이 가득한 존재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플랜 B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31장에서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2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신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어서 새 언약에 대해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33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아버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진 것이지만 새 언약은 마음판에 새겨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언약입니다. 또한 그들의 악행을 사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는 언약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의 목록이 있는 율법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의 존재 자체, 삶의 원동력,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자비 안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 더 좋은 소망을 가지십시오. 옛 언약, 율법에 얽매인 신앙이 아닌 그곳에서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더 좋은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즐거이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더 좋은 소망을 발견하십시오. 23절로 25절입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항상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리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여러분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시며 여러분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계십니다.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들은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기까지 대략 83명이 취임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제사장들이 많았던 이유는 23절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였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들이 행하는 율법적 제의가 불완전했다는 의미도 됩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음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필요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항상 살아계셔서 뒤를 이을 다른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제사장으로 행하신 사역은 완전하고 영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언제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재의 기도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말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지니고 있는 능력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시련이 있든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든 주님은 여러분이 훌륭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고 우리를 완전하고 온전하게 구원하실 분이 계십니다. 이보다 더 좋은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원한 대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더 좋은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권세를 가지시고 온전히 구원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연이어서 26절부터 28절을 볼까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상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다른 모든 제사장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한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리고 희생제사는 외형적이고 일시적인 정결함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제사를 매번 드려야만 했어요. 반면에 예수님은 어떠하셨죠? 자신을 완전하고 영원한 희생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 희생제사는 단 한 번, 단번에 모든 죄를 영원히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합당하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것을 대제사장으로서 성품과 지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서 보여주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주님은 악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악은 교활하지 않은 순수한이라는 의미인데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순수하셨으며 어떠한 악과도 접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더러움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순결한이라는 뜻으로 제의적 순결성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레위의 계통의 제사장들은 죄의식을 통해서 외적으로 더럽혀진 자신을 깨끗이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더럽혀지지 않은 온전한 도덕적 순결성을 소유하고 계셨죠. 예수님은 죄인에게서 떠나 계셨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주님은 도덕적으로 죄인들과 분리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죄인 인류와는 다른 존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열거된 것은 예수님은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과는 달리 승천하셔서 곧바로 하나님 존전에 나아가신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중재자가 되신 것을 의미합니다.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들은 어땠습니까? 1년에 한 번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했죠. 그 속죄일에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 속죄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 항상 자기 죄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들도 역시 불완전한 인간으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심으로 자신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리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드린 단 한 번의 제사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제물로 바친 완전한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속죄의 완전성이라고 말을 해요. 위와 같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대한 세 가지 차이점을 28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율법과 맹세의 차이점이에요. 옛 언약에 속한 레위 제사장들은 율법의 근거에서 제사장직을 물려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셔서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제사장직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신실한 맹세의 약속을 성취하였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어요. 또
사람과 아들의 차이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옛 언약의 제사장들은 유한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으로 반복적이고 일시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히 살아계셔서 온전한 중재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차이점은 약점을 가진 자와 온전케 되신 자의 차이점이에요. 옛 언약의 제사장은 약점을 가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불완전한 사역을 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반면에 주님은 온전하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고난 가운데서도 순종하심으로 모든 믿는 사람의 구원의 근거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분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온전한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항상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를 현대인 성경으로 읽으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언제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재의 기도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때 제사장은 거룩하고 흠이 없고 더럽히지 않았으며 죄인들이 미치지 못하는 하늘에 계심으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제사장들처럼 먼저 자기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리고 나서 백성의 죄를 위해 제사 드리는 일을 날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바쳐서 단번에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였지만 율법 후에 온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이며 어디에 있습니까? 더 좋은 소망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예수님이 필요하십니다. 온전하셔서 여러분을 구원케 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그것들을 기억치 않으시는 주님, 항상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 안에 있는 더 좋은 소망이 있습니다. 참된 부활을 발견했다면 사람들은 가짜나 거짓 부활을 버리고 진짜로 달려갈 것입니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세상의 가짜 소망, 거짓된 진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소망이요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도록 여러분의 왕좌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임재하시도록 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